꿀 잠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페디큐어 받을 때 끼는 거 아니에요? 발가락 베개라고 있어요. 우와, 발가락도 베개가 있어요? 왜냐면 발가락도 얼마나 고생을 해요, 하루 종일. 저는 제 발가락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이에요. 맞아.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을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도와 수면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발가락 베개인데 발을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그쵸? 손목에다가? 손가락 베개도 해도 되겠다.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약간 비인이나 뭔가 알맹이들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압? 혈액순환. 발의 피로만 풀어줘도 몸 전체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진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약 40도 정도 되는 증기를 뿜어 자는 동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증기 아이 마스크부터 공기 지압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아이 릴렉서까지.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잠을 못 자겠다, 핸드폰 게임 하다 다시 깼다, 그럴 때는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뭔데요? 파스. 파스? 이 파스를 본인 손톱 크기만큼 자르면 이게 지압용 파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눈썹 사이랑 관자놀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귀 뒤에. 붙여주세요. 귀 밑에 알죠? 그쵸. 근데 붙이면 바로 잠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원리예요? 이게 혈자리를 자극해서 숙면을 유도하는 건데요. 이게 관자놀이에 파스를 붙이면 두통도 제거해주고 귀 뒤에 붙이면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줘서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엄청 의학적인 방법인데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누르기만 해도 뭔가 피로가 풀리는 느낌? 취향 저격 넘버원 해시태그 꿀잠템이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했다면 하트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나도 집에 가서 해봐야지. 그 큰 걸 아예 하나에 붙여요. 귀에, 이마에, 눈썹에. 졸린다.